예쁜 옷 입고 나가서 놀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심심해. 간식이라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까? 어라? 이게 뭐지? 열쇠잖아? 와, 마법의 열쇠? 설마... 아니야, 어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 어? 저기 열쇠랑 색과 모양이 같잖아. 한번 열어볼까? 뭐야? 누구세요? 짜잔! 난 웨딩파티 요정이야. 요정? 그래, 네가 너무 심심해 보여서 같이 놀려고 왔어. 와, 정말이야? 나랑 놀아주려고 온 거야? 맞아, 맞아. 하지만 난 요정이라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라져야 해. 원래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몰래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텐 비밀이야. 알았어, 나만 믿어. 그럼 이제 우리 뭐하고 놀까? 너도 나처럼 예쁜 드레스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누가 더 예쁘게 드레스 입고 꾸미나 대결할까? 좋아, 나 자신 있어.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건 내가 입고 싶은데. 좋아, 그럼 난 다른 걸 고르겠어. 어때? 내가 더 예쁘지? 난 가방도 들었다고. 오, 정말 예쁜데? 난 귀여운 신발도 신었어. 어때? 귀엽지? 와, 정말 귀엽다. 마음에 들면 선물로 줄게. 아, 진짜야? 이런, 벌써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벌써? 그럼 나 또 혼자네. 설마 요정이 나뿐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요정이 또 있다고? 과연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봐. 그냥 알려주면 안 돼? 알려주면 재미없잖아. 대신 힌트를 줄게. 요정을 부르려면 뭔가가 필요해. 네가 날 찾았을 때를 생각해봐. 열쇠? 힌트 줬으니까 난 정말 가볼게. 안녕. 안녕. 같이 놀아서 정말 즐거웠어. 옷도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네. 열쇠를 찾아야 또 다른 요정을 만날 수 있어. 어딨지? 이거다! 찾았다! 이번엔 어떤 요정이 나타날까? 요정과 함께라면 혼자서도 심심하지 않아. 웨딩파티 요정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주주.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마법의 열쇠. 이번엔 어떤 요정 친구를 만나게 될까? 짜잔! 난 버블파티 요정이야. 그리고 여긴 나의 귀여운 강아지야. 안녕, 나는 주주야. 강아지 너무 귀엽다. 와줘서 정말 고마워. 주주, 네가 집에서 혼자 심심해한다는 말을 들었어. 맞아. 그래도 아까 웨딩파티 요정이 와줘서 즐겁게 놀았어. 정말 잘됐다. 그럼 이번에 나랑 새로운 경험을 해보지 않을래? 뭐? 새로운 거라면 뭐든 좋아. 우리 강아지가 목욕을 할 때가 됐거든. 이거 봐, 꼬질꼬질하지? 그래서 말인데 주주, 혹시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얘가 목욕을 엄청 싫어하거든. 하지만 우리가 거품놀이를 하면서 목욕시키면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때? 도와줄 수 있겠어? 좋아, 내가 도와줄게. 같이 강아지 깨끗하게 씻겨주자. 고마워. 그럼 먼저 강아지를 욕조로 데려가 볼까? 어디 가는 거야? 주주야, 거기서 잡아봐. 나 강아지 목욕시키는 건 처음이야. 정말 잘하고 있는데? 여기 거품으로 털을 살살 문질러줘. 정말 보들보들하다. 엄청 보송보송해졌네. 너 다시 태어난 것 같은데? 그러게. 정말 고마워, 주주. 덕분에 즐겁게 강아지 목욕을 끝냈어. 아니야, 나도 정말 즐거웠어. 주주, 우린 이제 가봐야 해. 벌써 가려고? 응. 하지만 또 다른 요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열쇠를 찾아봐. 응, 알겠어. 나중에 또 나타나줘. 응, 약속할게.
열쇠 여기 있었네. 안녕 주주, 요정들이랑 신나는 시간 보냈어? 즐거운 하루였어. 즐거웠다니 다행이야. 그럼 이제 침대에 누워볼까? 내가 재밌는 동화를 들려줄게. 벌써? 난 더 놀고 싶은데. 자고 일어나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걸? 더 놀라운 일? 그래, 더 놀라운 일. 자, 여기 누워봐. 옛날 어느 마을에 예쁜 공주가 살고 있었어. 졸려. 주주, 생일 축하해. 내일은 더 특별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마법 열쇠로 만난 요정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잠이 든 주주. 그리고 내일은 주주의 생일인가 봐요. 과연 요정들이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벌써 아침이잖아. 너무 부셔. 주주, 아침이야. 일어나야지. 인사도 안 할 거야? 나 이제 가야 되는데. 뭐? 벌써 가는 거야? 응, 시간이 다 됐어. 정말 가봐야 해. 아쉽지만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 거야.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 주주. 와줘서 고마웠어. 잘 가. 진짜 가버렸네. 이젠 뭐 하면서 놀지? 어? 뭐야? 혹시 또 다른 요정이? 빨리, 빨리 요정을 찾아야겠어. 생일 축하해, 주주. 아우, 깜짝이야. 미안, 많이 놀랐어?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근데 오늘이 내 생일인 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내가 바로 생일 파티 요정이거든. 생일 파티 요정? 진짜 내 생일 축하해주려고 온 거야? 널 빼놓지 말라고. 오늘 주주 생일을 축하해주려고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했지. 정말 감동이야. 그럼 주주, 눈 감고 셋을 세줄래? 알겠어. 하나, 둘, 셋. 우와, 이렇게 큰 케이크는 처음이야. 이 정도는 기본이지. 이제 내 차례인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주의 생일 축하합니다. 정말 고마워. 오늘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할 거야. 자, 여기 케이크 먹어봐. 맛있을 거야. 와, 진짜 맛있다. 지금까지 먹었던 케이크 중에 제일 맛있어. 다행이다. 사실 맛없을까봐 조금 걱정했다고. 자자, 먹기만 할 거야. 생일 파티는 이제 시작이라고. 댄스 파티 요정이 왔으니 더 신나게 놀아야지. 혹시 가야 할 시간이야? 미안해, 더 있어주지 못해서. 아니야, 우리 다음에도 또 볼 수 있잖아, 그치? 맞아, 마법 열쇠가 있다면 다시 만날 수 있어. 또 우릴 불러줘. 그럴게. 오늘 정말 최고의 생일이었어. 고마워.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일 축하해, 주주. 우리 빨리 다시 만나자. 안녕. 잘 가. 요정들 덕분에 행복한 하루였어. 다음에 만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특별한 생일을 보낸 주주. 이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마법 열쇠만 있으면 요정들과 함께할 수 있으니까.